곧 이제 시작된대. 네. 자, 저 검정색 가방 세인님 가방 맞죠? 네, 맞아요. 왜요? 아, 아까 어머님 물어보시더라고요. 뭐 전할 게 있다고. 네? 저희 엄마가요? 네, 가방에 뭐 넣어두고 가시던데. 아, 내 이럴 줄 알았다. 지금부터 신랑 남세희 군과 신부 윤주호 양의 결혼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왜요? 제가 어떻게 알아요? 저기 지호 씨. 저 지호 엄마입니다.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모르겠네요. 몇 번 못 봐서 상견례 때는 미안했습니다. 큰딸이라는 게 그렇대예. 어떨 땐 남편 같고 어떨 때는 또 친구 같고. 아빠한테 기죽고 동생한테 치이고 못난 엄마 만나갖고 마음고생 많았습니다. 우리 딸 그래도 다행히 내 안 닮고 똑똑해서 엄마처럼은 안 살겠구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요새 세상에는 어찌됐든 부모를 잘 만나야지. 혼자 똑똑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나 봐 얘. 세희 씨, 네 부탁 딱 두 개만 해도 되겠습니까? 지호가 나중에 글 쓰고 싶다 하면 글 쓰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? 살림은 내가 가서 뭐든 도와줄게.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다시 글 쓸 수 있게 지금 포기 안 하고 엄마처럼 안 살고로 그리 해주소. 그리고 우리 지호 한번 울면 잘 멈춥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울지 말게 해주소. 울려도 꼭 같이 옆에 있어주소. 세인님 신랑 입장해야 된대요. 어떡해요? 가세요. 제가 잘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. 그래요 세인님. 신부님은 제가 잘 수습할 테니까 얼른 먼저 들어가세요. 하객들 기다려요. 사는 것도 들먹이지 말아줘. 나를 보면 지금 부가 울먹이지 말도록 혼자 먹는 저녁 말고 사람 너머에 가나요. 저 그쳐라 나쁜 얼굴에 각진 단어를 골라 아프게 말하고 남이 들잖아요. 내 마음을 그래
울음이 안 멈춥니까? 그럼 같이 가시죠. 울어도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가요. 내가 옆에서. 같이 있어줄게요.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. 결혼은 당신과 나의 이익이 만나는 일. 그리고 어쩌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일. 간단치 않은